겁없고 무모한 거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. 아버지의 IM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. 용문구, 당신은 이 방에 세 번이나 얼굴을 바꿔서 들어왔어. 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 칼을 댄 검사로, 노태남의 하인 같은 변호사로, 그리고 지금 노화영의 껍데기일 뿐인 바지 사장으로 늘 가면을 쓰고 살아왔죠. 가면이라.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차우인 군검사가 쓰고 있는 가면에 대해서도 얘기해볼까? 차검사가 직접 하긴 힘들 테니까 그 가면 내가 벗겨드릴게. 내일 아침 기사로 나갈 내용이지만 미리 알면 더 좋겠지. 여기까지 방문한 수고도 있으니. 현직 육군 군검사가 자경단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 법을 수호해야 할 군검사가 불법 납치, 감금, 폭행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과 아울러 큰 처벌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.